짠. 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무실에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하세요? 역시 끝나고 한 잔. 건축가인 저는 여러분께 잠깐 공간 이동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럴 때 옥상이나 탕비실에 가서 잠시만 시간을 보내도 화가 좀 가라앉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회사 생활 잘하려면 이런 감정 대피소 하나쯤 근처에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공간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빠르게 바꿔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친구도 많지 않아서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동료랑 회의 중에 의견 차이로 다투고 화가 잔뜩 났었는데 그때 제가 한 일은 역시 슬쩍 사무실을 빠져나와서 잠깐 땡땡이를 치고 오는 일이었죠. 회사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불리우는 월스트리트에 있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눈에 띄는 카페 몇 군데 외에는 갈만한 곳이 없었어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우연히 회사 앞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 공간에 들어가 보니까 마법처럼 거리의 소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수직으로 높이 솟아있는 공간 속에 아름다운 어둠이 잠겨 있더라고요. 멀리 스테인드 글라스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한 5분만 앉아 있었는데 제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후에 회사에서 감정 테러를 당했을 때 이때 잠깐 가서 기분을 바꾸고 오는 공간으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제 감정 대피소가 됐죠. 저는 이렇게 제 감정을 바꾸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이런 공간을 인생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바꿔주는 인생 공간에 종종 가고 자주 가다 보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인생 공간을 내 동네에서 찾는 방법, 이 중요한 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마음이 안락해지는 동네 단골 카페쯤은 하나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공간을 좀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뭘로 되어 있는지, 벽이 뭘로 되어 있는지, 천장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구성 요소들이 내 감정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안락한지, 편안한지, 혹은 불안한지 이렇게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런 일들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공간 감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이제 전공자이기도 하고 지금 건축가이기도 한 저는 이런 공간 감상을 늘 합니다. 이런 공간 감상을 한 것을 모아서 공간 일기라는 것을 써왔어요. 일하다가 여행하다가 만난 좋은 공간을 스케치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이 공간 일기죠. 거기에는
제가 만났던 좋은 공간에 대한 기록도 다 해놓고 예쁜 공간을 발견하면 그 예쁜 공간이 왜 예쁜지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것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전공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아, 내가 이 카페가 좋긴 좋은데 여기 오면 늘 안락한 기분이 드는데 왜 그렇지? 이 이유를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공간에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공간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저처럼 잠깐 사진기 내려놓고 공간 감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뭐 일기까지 써보시면 더욱 좋고요. 그림을 그리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글로만 써보셔도 좋아요. 이 공간이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왔더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시는 거죠. 이번 주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골 카페에 가셔서요. 혹은 좋아하는 산책 코스에 가셔서 그 공간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정말 내 감정을 많이 바꿔놓은 공간, 이런 인생 공간을 찾으시는 방법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에 멋진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사하게 인테리어랑 카페, 독특한 경험을 할수 있는 팝업 스토어, 이런 핫플레이스들을 가서 인증샷 찍는 거, 취미인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핫플레이스도 좋지만, 좀더 긍정적인 나로, 좀더 너그러운 나로, 그리고 좀더 세상을 넓게 생각하는 나로 바꿔주는 인생 공간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동네를 지나가다가 아, 저 육중한 문 너머에 뭐가 있을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성당 이런 데도 한번 쓱 들어가 보시고요. 왠지 주인의 인상이 늘 좋아서 눈인사 정도 하고 지나쳤던 동네의 작은 책방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보기를 주저했던 이런 작은 동네의 공간들을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 공간을 찾아보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누리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동네 인생 공간을 찾아라. 이제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월든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헨리 데이비 소로라는 작가가 혼자만의 집을 짓고 혼자의 힘으로 자기 삶을 이어나간 곳이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인 소로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월든이라는 작은 호수로 찾아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짓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요즘 좋아하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의 원조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로가 월든이라는 호수에 자기만의 삶을 사는 집을 지었다고 하니까 뭔가 정말 자연인이다처럼 저 산속 깊숙이 외진 곳에서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어머니 집에서 한 2km 거리에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셨는지 가끔 저녁도 먹고 왔어요. 주말이면 친구들을 불러가고 열매 따기도 즐겼다고 하죠. 실은 소로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혼자서 독립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신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와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두 공간을 균형 있게 오가는 것이 자신만의 공간을, 자신만의 삶을 잘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소로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소로가 했던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을 소개하면서 마칠게요. 나의 집에는 세 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 하나는 우정, 하나는 사회를 위한 의자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우리 주변에 갖춰둬야 될 인생 공간이 세 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는 독서에 몰입하거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고독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정의 공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발견한 양화진 묘연처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사회를 위한 공간, 이 세 가지 공간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인생 공간으로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